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 잇몸 퇴축은 참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잇몸 퇴축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 치아가 치조골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고요.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데 이 잇몸이 어떤 자극 혹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잇몸 퇴축입니다. 이 잇몸 퇴축은 보통 이쪽에 치석이나 어떤 잘못된 자극이 있는 경우에 퇴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뭐 치석이 많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잇몸의 형태와 두께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퇴축되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춘 건지에 따라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잇몸 퇴축의 원인이 치석이나 플라그 같은 것들이 원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잘 관리만 해줘도 더 이상 잇몸이 내려가진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잇몸 자체가 굉장히 얇거나 부착치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착치은이 두껍고 튼튼한 사람일수록 치석이나 플라그 같은 것들이 껴도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잇몸 퇴축이 잘 생기지 않고요. 그 부착치은이 얇고 살짝 잡아주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금방 자극을 받아서 퇴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치은이 부족한 것이냐, 두께가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치석이나 플라그에 의한 자극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외부 자극에 의한 거라면 그 외부 자극을 없애주면 되는 것이고요. 부착치은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라면 부착치은 이식 이라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 입천장 이렇게 혀로 만져보시면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딱딱한 게 있으실 텐데 그 딱딱한 잇몸이 바로 부착치은입니다. 그래서 입천장 쪽에 있는 부착치은을 그 부족한 부착치은 있는 곳에 치아 있는 곳으로 이식을 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나온 부착치은 재료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고 또 성공률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 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신 후에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간혹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남아있는 부착치은마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선 잇몸 퇴축이 생겼을 때 원인을 먼저 찾으시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